서울신문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네요.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 낳는 방법 간단하네라는 기사입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프랑스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앙테르 블리아사 발행은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말했다. 음식 취향을 통해 그 사람은 사회의 경제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먹는 음식을 통해 한 사람은 건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보건연구센터, 실험유전학연구소, 당뇨연구센터, 라이프치히대 의정보학연구소, 라이프치히 아동청소년병원, 오스트리아 빈 수의학대, 빈 자연생명과학대, 복구대 환경생명공학연구소, 핀란드 투르쿠대, 투르쿠대학병원 공동연구팀은 고지방식을 즐겨먹고 체질량을 치수가 높은 수컷 생쥐는 대사장애를 가진 수컷 새끼를 낳는다고 치를 밝혔다. 결국 아빠의 식단이 아들의 미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과학 첫날 네이처 6월 6일자에 실렸다. 엄마가 자손에게 대사 특성을 물려줄 수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아빠는 어떨까? 2016년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생쥐 수정란에 고지방식을 섭취한 아빠 생쥐 정자 RNA를 주입했더니 새끼가 자라서 대사 장애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내놨다. 부모의 습습관이 자손 후성 유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팀은 수컷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2주 동안 한쪽은 고지방식 먹이고 다른 쪽은 저지방식 먹인 뒤 생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식습관이 정자의 미토콘드리아 RNA, 특히 DNA를 단백질로 만드는 전달 RNA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방식을 먹는 쥐의 정자는 저지방식을 먹는 섭취한 쥐의 정자보다 짧은 tRNA 조각이 많았다. 이런 RNA 조각은 특정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활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유전체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몸에 좋지 않은 고지방식 먹이를 섭취한 수컷 생쥐는 당뇨의 대표적인 특징인 포도당 불내성 같은 대사 문제를 수컷 새끼에게 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 연구팀은 건강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식단은 정자에 전달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자식한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를 이끈 독일 헬름홀츠 실험 유전학 연구소 라파엘레 테페리노 박사는 고지방 식단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트레스를 줘 정자에 영향을 미치고 자손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라고 말했다. 테페리노 박사는 외부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증가시키고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게 하는 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나의 그 건강 코멘트로는 한 가정의 가장의 식습관을 결국 어머니 손에 달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런 것이 유전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주방을 점령한 자가 가족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손 아래서 가족들이 뭘 먹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출가해서 다 자기들끼리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뭐 또, 며느리가 짜게 먹는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내 손은 밑에서 있을 때는 질병이 없다가 이제 그 주방의 담당자가 달라지면은 또 지가 외식을 많이 하면은 그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아버지 식성대로 온 가족의 음식이 결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만들게 되죠. 나도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당뇨 식사를 하셨는데, 전부 온 가족이 당뇨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온 가족의 음식이, 가장이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긴 해요. 그러나 주방을 정복하는 어머니의 요리가 가족을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방법은 간단하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